crossing over into enterprise. This is not a love song. This is not a love song. This is not a love song. 나 좀 봐도 돼요? 얼마든지. 그러고 보니까 그나저나 그 수경 씨 동생 은근 생각나더라. 벌써 정들었나 봐. 자식 오지랖 떠넓다. 에휴. 소녀여 얼굴을 펴요. 주호님 여긴 또 웬일이십니까? 나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유진 씨 말이 들렸는데. 아니 이건 2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의 미모가 그대로인 걸 안두른, 훌륭하게 커져서 고맙다고 악수를 나눈다는 학원 러브로망의 결정판. 반갑다 친구야. 기뻐? 야 이게 얼마만. 아니 주희 너랑 주호님이랑 초등학교 동창생이란 말이니? 그래 주호랑 내가 우리 학교 퀸카, 퀸카였지. 그래도 주희 네가 내 인기만큼은 못했지. 맞아 난 발톱의 때만큼도 네 인기를 못 따라갔었지. 넌 어쩜 이렇게 예전 멋진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성장했니? 미남이 어디 가겠어. 우리 주희도 얼마나 예뻐졌나 다시 한번 볼까?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서 신라의 달밤을 쳤던 너의 그 판타롱한 브레이크 댄스를 보여줘. 간만에 동창을 만나 기분도 좋은데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유진 씨 반하지 마요. 유진 씨 반하지 마요. 유진 씨 유진 씨 카리스마가 무너지고 있어. 이건 분명 친구들의 입에서 주희의 부욕이라고 전해질 거야. 아니야 네가 아직 주호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 어린 시절 주호와 짝꿍이 되기 위해선 주희에게 20개를 내몰려 줘야 했었어. 그런 사고 없이 얼굴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세다. 유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한 죄송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막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저 명품 비누로 입을 좀 씻고 오겠습니다. 유진 씨! 유진 씨! 얼마나 죄송스러워. 형! 왜? 나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 알겠지? 나 당분간 돌아갈 마음이 없어. 야,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들 얼굴 보고 싶어지네. 보고 싶긴 임마. 누구 마음대로. 아, 그러지 말고 형이랑 류 얼굴으로 장난할까? 응? 아, 참. 내가 말 안 했지? 어? 저기. 놀랬지? 일본? 도쿄야. 여기 도쿄야. 놀랬지? 나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미국에 있다 아는 사람들 여기 스카이 줄 만났거든. 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영어만 배우고 있어. 나 참 운 좋은 놈이야. 또 만나는 거야? 저 수경 씨는 잘 지내지? 다들 잘 지내고 또 연락할게. 우리가 운명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간 언젠가 만날 거야. 간다! 또 연락할게. 또 가! 간다!